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너무 통통한 새우를 보면 조심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우의 소비량이 매우 늘어나면서 품질 좋은 새우는 더욱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틈을 노리고 중국산 새우에는 이른바 아교젤리를 주입한 새우들이 암암리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런 아교젤리 새우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소비자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 유통되는 약 8%의 새우가 이런 젤리가 주입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소비자들은 얼린 새우를 해동하면서 물에 씻는 실험을 하면 끝없이 비누같이 거품이 나온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상당량의 중국 새우가 수입이 되고 있는데 만약 새우가 중국산이며 너무 통통하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값은 저렴한데 너무 실한 새우가 많이 들어가 있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우는 우선 베트남의 작업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우 작업장에서 새우의 아교젤리를 수입합니다. 중량을 늘려서 최상급 새우로 팔기 위해서죠. 저런 식으로 아교는 새우 몸 안으로 주입됩니다. 보통 아교젤리는 접착제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산 혹은 베트남을 거쳐 중국으로 반입된 새우는 중국산이 되므로 이런 원산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우는 육수나 음식에 이미 조리된 상태로 들어가기도 하므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식용 아교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미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절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충격적이지만 벌써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며 물에 넣었을 때 새우살이 쉽게 풀어지며 젤리가 터져 나온다면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우를 먹을 때 내부에서 끈적한 식감을 느낀다면 즉시 뱉고 섭취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새우 드실 때 한 번쯤 주의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래블튜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